Hey, don't smile. Don't smile, please. 자, 유튜브 퐁TV의 하정국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최근에 유튜브로 소개해드린 덱으로 제가 이제 레인 게임을 해볼 텐데 요거를 이제 제 주덱으로 삼을 거예요. 제가 나무꾼 성애자라서 분노 맛에 한번 꽁 맛에 빠지니까 빠져나오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메타가 호그라이드가 조금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호그의 망치를 제가 뺏어가지고 망치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2가 망치 들고 있죠? 호그라이드 망치 제가 뺏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볼게요. 고고씽! 아, 조금 집중해서 패를 좀 보면서 해야겠다. 아까 좀 빡쳐가지고 패를 지금 안 보고 있다. 야, 다 고블린통이다. 미쳤다. 다 고블린통이다. 다 고블린통. 그니까 호그라이드 했었습니까? 확실히 고블린 통이 좋나 보다. 지금 빅덱은 많이 죽은 것 같아요. 에날리아 나주석도. 안 쏘가. 안 쏘가. 아, 다행이다. 이 경기는 좀 깔끔했죠? 아, 좀 올라가보자. 마스터까지. 마스터. 저 도끼까지 한번 올라가보자. 무스킷은 거의 안 보이네요, 보니까. 야, 무스킷 안 보인다 했더니 바로 무스킷 나오네. 그러면은 번개는 없단 소리고 파볼 고블린통도 없고
차이 호구면은 그나마 좀 다행이에요. 차이 호구면은 그나마 좀 다행이에요. 근데 미니언 패거리가 있는지 미니언이 있는지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미니언 패거리 둘 다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방금 미니언 밖에 없는지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빡센데요? 조금 빡센데요? 힘들다 힘들다. 자 5위로 7 두 판 남았죠? 호블린통 좋죠? 근데 지금 호블린통 지금 별로인게 미러전이 너무 많아요. 지금 호블린통 엄청 많던데요. 이건 솔직히 재수가 좋았다. 이거 솔직히 재수가 너무 좋았다. 맞죠? 하필이면 상대방 자이 올 때 와 어떻게 저렇게 아다리가 또 맞네. 완전 개이득이다 이거. 약간 꽁승이다 이거. 와 이거 진짜 재수가 좋았다. 진짜 이거 이건 재수다. 와 이거 재수 너무 좋은데요. 아다리 개쩔었다. 내가 아다리 당할 때는 기분 진짜 착 같은데 상대방이 저렇게 당해보면 아다리 개이득이야 진짜. 이것도 아다리 개쩔은데? 야 이것도 아다리 개쩔은데요? 아 졸라 웃기다 씨. 야 졸라 웃기네. 야 헤이 황하이 베리 땡큐 아이 러브 베트남 아이 러브 베트남 씨 리얼리 리얼리 러브 베트남 포레버. 멘탈 나갔어 이제. 야 멘탈 나갔어.
아니 방금 솔직히 져주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어. Hey, I love Vietnam. 아까 저 지금 열심히 하잖아. 봐봐, 열심히 하잖아. 아, 삼노경님. Power fighting. 아, 삼노경님. 어, 잠시만, 2만 원이다. 2만 원이다. 아, 삼노경님,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자, 근데 이제 한 판만 더 이기면 이제 마스터 2 도끼죠. 도끼. 여기로 한번 시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점수 오지게 높네. 와, 점수 오지게 높은데? 잘한다. 자이 호그네. 아, 자이 호그인데요. 아. 자이 호그. 파벌이 있어야 되는데, 아깝다, 이거는. 상대방 그건 없는 것 같거든, 제가 봤을 때는. 아쉽다 이거. 아, 코스 손에 너무 손에 많이 바쁘다. 이거 봐, 파벌이 있었으면 딱 됐는데 맞죠? 아, 그게 너무 아쉽다. 그래도 지금 머스킷이랑 미니언 빠졌거든요. 아, 일단 여기 지어야겠다. 그럼 이쪽에 상대방이 호그라이 돌 거거든. 아야, 나 독 갈라고 했는데. 아, 아 이것도 안 맞았다. 아, 너무 이상하다 아들이가. 아야, 오케이. 저 코스 이득 보고 있다. 예스! 예스! 나이스! 예스! 어, 형님도 지금 세계 랭킹, 지금 세계 랭킹 21위에 위치해 있는데 망치 보세요, 망치. 어, 간지나는데요? 와우! 지역 랭킹 1등인데요? 어, 세계 랭킹 20등대에 이어서, 지역 랭킹 1등대에 이어서,
1등에 이어서 망치, 토르 망치까지. 자, 유튜브 형님들, 제가 지금 한 1시간 반 정도 만에 지금 이제 마스터 1에서 마스터 2 도끼까지 올라왔습니다. 아,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어쨌든 오늘은 제가 또 이런 한 단계 진화한 그 새로운 마크죠. 새로운 구간에 들어올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 또 유튜브 형님들한테 또 이런 고품격 경기 보여드릴 수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또 다음에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도록 할게요. 유튜브 퐁TV 하창봉이었습니다. 빠룸.